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포터즈 1기 1팀이고요. 저희가 이제 이번에 뭘 소개드리기로 했죠? 주거복지. 네, 주거복지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니, 괜찮아요. 이런 컨셉이어서 원래 자연스럽게. 그래서 주거복지가 어떤 일을 하죠? 이 주거복지가 보니까 주거복지란 주택이라는 작은 개념보다 집 밖의 커뮤니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커뮤니티의 활성화까지 주거복지의 범위입니다. 이거 되게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일까요, 이게? 웃지 말고 이게 무슨? 대답을 좀.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건물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을 할때 그냥 사는 거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또 건축가다 보니까 그런 걸 배우는데 되게 커뮤니티 스페이스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사회랑 연결이 또 많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복지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건축뿐만이 아니라 건축 건설뿐만이 아니라 전 범위를 커버를 하자. 약간 이런 정책인 것 같은데 뭐가 있죠 구체적으로? 뭘 해주죠?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조전숙이나 홀몸주택, 희망하우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걸로 넘어가면 혹시 뭐 집을 가질 생각이 있으시겠죠, 당연히. 있으면 좋죠. 아, 집이요. 그럼 어디 쪽에 어떻게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? 따로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막 막연한 계획은 있어요. 막 아, 동구 이촌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. 약간 이런 거나 그런 건 이제 너무 큰 꿈이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서울 근교에서 출근길이 한 30분 내외로 되는 그런 아파트를 좀 가지고 싶다. 대학교를 갈때 내신을 챙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골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죽어도 뭔가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라. 준비를 하려면은 SH 본사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또잘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자세한 거는 SH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, 여기까지 1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